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거야. 실족사처럼 보이려고.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시오. 여기요, 딴 이유로 누구든지 죽어나가 본 적이 없는 곳이오. 그런데 살인이라니. 양심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시지. 당신도 알잖아. 동생 쪽이 12시간 정도 일찍 죽었고 실족사가 아니라 목이 졸려서. 시장님한테 그렇게 여쭙고. 네. 시장님이 의사입니까? 그 사람이 살인이라 그러면 살인이고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. 억울하게 죽은 사람 두식이나 눕혀놓고 이게 무슨 무책임한 짓입니까?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, 어제 발견된 영철, 영민남매 부검 결과 두 사람 사이는 살인이 맞았습니다. 처남 손영철이 자신의 간첩 암약 사실을 눈치챈 후 자수를 권하자 신변의 위험을 느낀 정경수가 아내 손영미까지 함께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하지만 제일 두려운 건 포섭된 자가 그의 주장대로 정경수 혼자뿐이었는지, 만약에 더 있다면 우리들 중에 누구고 몇이나 더 되는지 도저히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진실을 파헤쳐주신 오진태 선생님께 황금실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막판에 협상이 잘 됐어.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? 그러니까 전쟁 피해서 여기 계시는 거라면 안심하고 가셔도 된다는군요. 저희 시장님께서.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알아야 나가도 나갈 거 아닙니까? 시청에 민원을 넣으시면 차는 수리해드리겠답니다. 시장님께서. 일단은 내가 그 잘난 시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.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예의 같은데. 그냥 민원 서류 한 장이면 됩니다. 그 양반은 무슨 당나귀 귀라도 됩니까? 왜 시민들을 안 만나는 겁니까? 우리 도시는 원래 서류를 넣어야 민원이 해결이 됩니다. 그게 답니다. 아무리 외직분이라도 여기 계신 동안은 저희 질서를 따라주시지요. 경수와 날 왜 안 엮은 거죠? 왜 난 괜찮은 거예요? 괜히 경수 무죄만 더 돋보일 것 같아서 그랬다고 시장님께서 전해달라고 그러시더군요. 혹시 선생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면.
선생님 면회라도 허락해줘서 좀 살 것 같네요. 건강은 괜찮아? 저희 영미 잘 있죠? 처남이 집사람을 워낙 이뻐해서 마음이 좀 놓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고 싶네요. 안부 좀 전해주세요. 접대 홍시 따러 가자고 깨웠을 때 화낸 거 미안하단 말도 귀찮아서가 아니라 귀신 나올까 봐 그랬다고. 제가 좀 평소에 시장님한테 불만이 많고 욕도 잘하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그래가지고요.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봐버리자 그랬던 것 같아요. 반성문 쓰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. 반성문? 예, 그거 쓰면 풀려나겠죠? 저희 처남이 이상한 사진기로 사진 찍자 그랬는데 나가면 그거부터 해야겠네요. 이상한 사진기? 예, 무슨 음악 소리 나는 사진기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줄 거라고 그랬거든요. 집사람 말로는 처남이 뭘 잘 감추던 데 있었는데 감춰봤자 거기겠죠 뭐. 여러분, 전쟁의 공포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, 친애하는